초대권이 있으면 뭐하냐고.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뭐예요? 세상은 언제나 혼자인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괜히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나 그럴 때 신나는 음악 듣는데 들려줄까요? 아니요, 됐어요. 휴. 그럼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아니요. 미안해요. 슬픈 소나기님은 항상 즐겁게 해주는데 난 해줄 게 없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우리 영화 볼래요? 나 공짜표 있는데. 가기 싫구나. 미안해요. 아니요, 가기 싫다기보다. 그렇죠! 다행이다. 그럼 4시까지 연주극장 앞에서 봐요. 아 맞다, 혹시 못 알아보실까봐 노란 원피스에 불나방 선글라스 끼고 동화책을 들고 있을게요. 그럼. 소나기님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슬픈 소나기예요. 누가 왜? 왜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섹시가이님? 날 건드려. 아 그나저나 동화책은 또 어디서 구한다냐. 네가 감히 날 바람을 맞췄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바람이라면 이가 갈리는 애요. 네가
빨리 와. 아, 싫어. 아, 그러지 말고 농구 좀 하자, 그럼. 형한테 이게. 하기 싫어, 나. 너 갔다 한 번만 하자니까. 야, 싸가지, 너 죽을래? 아줌마가 여기 웬일이야? 하는 게 없는데. 아, 웬일? 네가 날 바람! 뭐, 글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아이고, 이 바보 청년아, 왜 사냐, 왜 살아? 당신이 왜 사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온 용건이나 말해. 어, 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바람을 맞아서 화가 많이 나갖고 버스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어디까지 가셔요? 그래서 내가 아무데나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여기 세워주고 가시더라고. 요즘엔 버스도 승객이 노선 정하냐? 그러니까 그게 버스가 승차 거부를 해서 내가 택시를 탔어. 택시. 뭐라는 거냐? 아, 나도 몰라. 더운데 물이나 가져와. 덥다. 아, 물 좀 내놔. 더워 죽겠어. 야, 이거... 누구요? 이쁘네. 내 방에서 나와. 건들지 마, 너. 이쁘다. 아줌마 집 없어? 집에 안 가? 가야지. 근데 뭐 중요한 약속이 있었나 보네. 머리 힘도 좋고. 난 불편해서 밖에 안 나가. 어린 것이 불편하다고 집구석에만 있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그래서 안 나가. 근데 이 옷. 어. 아, 이 옷이. 아, 그러니까 내가 노란색을 되게 되게 좋아해요. 취향 한번 진짜 특이하다. 머리에 꽃만 꽂으면 딱이네 아주. 뭐야? 나 갈 거요? 아직 안 갔네. 잘 가.